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음성 증폭기를 찾았습니다. 음성 증폭기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보청기의 시대는 저물 것이다. 뭐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성능적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유일한 단점은 안녕하십니까, 보청기 에디터 고마스냥꾼입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장비는 드디어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음성 증폭기를 찾았습니다. 음성 증폭기. 제 영상 중에 음성 증폭기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보청기의 시대는 저물 것이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음성 증폭기가 있었냐 라는 문의 전화가 꽤 있었거든요. 그때마다 저는 보청기 대리점으로서 음성 증폭기 쪽은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냥 그러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아직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추천할 만한 음성 증폭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매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추천드리고 소개해 볼 만한 음성 증폭기를 찾았습니다. 바로 독일 기업이고요, 젠하이저라는 브랜드입니다. 젠하이저. 젠하이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소개된 바로 의하면 여러 가지 이런 전자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다고 하고 또 그 중에서 근래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어폰하고 무선 이어폰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. 음질이 좋은 무선 이어폰 브랜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오디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음성 증폭기가요, 수년 전에 FDA에서 원래는 음성 증폭기를 사용하면 난청이 더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, 필요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그 인지하고 사용하길 바란다 이렇게 FDA에 규정이 돼 있어서 약사나 뭐 의사들을 권할 수 없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수년 전에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. 이제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음성 증폭기를 사용해도 되고 뭐 이 음성 증폭기가 굳이 뭐 청력을 더 악화한 거나 이러진 않아 라고 FDA가 이 규정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서 의사나 약사가 이 음성 증폭기를 권장을 해도 되고 이 규정이 변경되자 많은 오디오 산업,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오디오와 관련된 무선 이어폰 산업을 하는 데서 음성 증폭기 시장에 하나둘 뛰어들고 있고 이 젠하이저가 근래에도 재밌는 게 제가 항상 보청기 소개를 할 때 자주 말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포낙 보청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소노바 청각 전문 그룹이 이 젠하이저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탁월한 오디오 기술력을 가진 오디오 회사와 뛰어난 보청기, 보조 청취, 청각 전문 기술을 지니고 있는 이 포낙 보청기가 기술적 합병을 하면서 처음으로 출시한 음성 증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이자 충전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일반 이어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. 이렇게 빼서 귀에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면 자동으로 뭐 무선 이어폰 기능이라든가 경증 난청자분들한테 필요한 간편한 증폭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고 제가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이것저것 연결하느라 조금 애를 먹은 걸 보니까 제가 권장하고 싶은 연령대는 40-50대까지 사용해봤으면 좋겠고요. 40-50대 중에서도 무선 이어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,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보이고요. 음질은 뭐 진짜 두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성능적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청기 금액이 너무 비싸서 비교적 저렴한 음성 증폭기를 종종 사용해 오기도 했었는데 젠하이저 음성 증폭기 온라인 판매가 그리고 전국 최저가가 양쪽에 119만원이군요 약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는 120만원 정도로 보청기 한쪽도 사기 버거웠다면 근래에는 보급형 보청기로 양쪽으로도 보청기를 맞출 수 있는 그 견적이거든요. 이제 120만원이면 음성 증폭기도 살 수가 있고 이제는 보청기도 살 수 있다, 과거에는 보청기는 못 샀지만 이제는 살 수 있다 가 되다 보니까 유일한 단점은 내가 굳이 귀 밖으로 많이 보이는 이 음성 증폭기를 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냥 보청기를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조그만 귀속형 보청기도 요즘에는 120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타난 단점이 되겠습니다. 음성 증폭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